점심 시간이다. 내가 먼저 갈 거야. 댕댕이, 오늘도 물건은 많이 준비해왔겠지? 물론. 그래, 오늘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거야. 가자. 말랑이가 유행하면서 점심시간만 되면 저희 학교 뒷골목에서는 다른 학교 친구들까지 와서 거래하는 명소로 변했고, 그곳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무서운 거래들이 오가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물불을 안 가리고 이득 거래만을 추구하는 소위 말하는 이득충들이 득실되는 곳이었죠. 오늘도 한 명의 아이가 손해거래를 당한 모양이구만. 정말 잔인해. 그러게, 여기 들어오자마자 피비린내가 진동하는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했을지 대충 짐작이 돼. 그래, 댕댕아, 오늘은 꼭 이득거래하자. 그래, 이따 봐. 다들 열심히 거래 중이구만. 에이, 그러면 나는 여기 기다려서 거래할 사람을 기다려보도록 할게. 어? 첫 번째 손님이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거래 시작해볼까요? 저는 간단하게 요 복숭아 말랑이 붙어 올릴게요. 오, 저는 그렇다면 생삼겹살 말랑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그렇다면 저는 추가로 여기 보이는 당근 말랑이까지 올릴게요. 저는 그럼 이거밖에 없어서 수락 누를게요. 네? 저는 당근 말랑이랑 복숭아 말랑이 올렸는데 제가 손해거래 같아요. 아, 그렇긴 한데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어서요. 그럼 어쩔 수 없죠. 거래 취소할게요. 혹시 몇 살이세요? 저 9살이요. 아, 그렇구나. 나는 11살이거든. 말 편하게 놔도 되지? 다름이 아니라 너 엄마 있어? 네? 엄마? 저기요, 거래 취소 좀 한다고 지금 욕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엄마가 없어서. 딱 네 나이 9살이라는 어린 나이 때 돌아가셨지. 나 정말 힘들어. 그렇군요. 그런데 갑자기 말랑이 거래라는 게 유행하더라고. 난 말랑이를 사줄 엄마가 없는데 친구들이 말랑이 없냐면서 날 놀리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여기서 거래하려고 온 거야. 혹시, 정말 미안하지만 네가 수락해준다면 내가 힘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말인데 수락해주면 안 될까? 그렇군요. 하지만 죄송해요. 저도 힘들게 모은 거라.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 정말 힘들어. 이러다가 나 진짜 죽어버릴 것 같아. 수락해줘. 딱 해라. 엄마, 그만 울어요 형. 제가 수락해 드릴게요. 정말? 네. 그래, 그러면 혹시 네 주머니에 있는 저 시바견 말랑이도 추가해 줄 수 없을까? 형이 정말 힘들어서 그래. 네. 야, 인기왕! 엄마. 니 또 엄마 지금에 손대서 몰래 말랑이 샀지? 엄마 저 얼마 잘못했어요. 넌 진짜 안 되겠다. 엄마 따라와 빨리. 엄마. 말을 안 들은 말해. 그만두면 당할 뻔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진짜 아끼는 만두 말랑이 올릴게요. 그거라면 이 귀여운 통나무 말랑이 이거랑 거래하는 거 어떠세요? 네. 그러면 수락. 정말 예쁘죠? 우리 말랑이. 네. 그러면 잘 가져갑니다. 잠깐. 에? 참 예쁜 아이였어요. 이 아이 생각보다 연약한 친구니까 너무 강하게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터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만두 맛있어 보인다고 깨물지 말아주세요. 우리 만두 아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만두 피부가 진짜 예민하니까 하루에 한 번은 샤워시켜주시고요. 그리고 제 핸드폰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하루에 한 번은 저희 만두 사진 찍어서 보내주실 수 있죠? 너무 보고 싶을 것 같아서요. 네. 이제 가져갈게요. 만두야! 거기 가서도 행복해야 돼! 보고 싶을 거야! 만두야! 언니가 미안해! 어메이징. 안녕하시오. 자, 여기 땅콩 하나 올릴 테니 나랑 거래할 물건이 있을까? 그 땅콩은 가지고 싶지 않은데요. 거래 취소용. 아니, 옆에 물건 많잖아. 큰 거 한 장 올려봐. 네? 저는 거래하기 싫은데요. 내가 좀 싸게 사면 안 되냐? 내가 좀 싸게 살 수도 있잖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아. 처음엔 다들 그렇게 말하지. 나한테 처맞기 전까진. 내가 누군 줄 알아? 옆 동네 까치손 돌주먹이었어. 다 뺏기기 전에 빨리 큰 거 한 장 올려. 이거 협박이에요. 경찰을 부르겠어요. 당돌하게 나오시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 한 장 더 줄게. 됐어요. 거래 안 한다니까요. 너 안 되겠다. 테이블 위로 올라와봐. 왜요? 제발 한 번만 부탁이야. 이렇게 싹싹 빌게. 제발. 제발 한 번만 빌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혹시 죄송한데 물건을 막 이성적으로 사랑한다거나 그러시진 않으시죠? 네? 그리고 또 혹시 말씀드리는 건데 조폭 같은 거 아니시고요. 까치산 조폭 이런 거요. 그리고 또 되게 부모님은 건강하시고요. 네. 그럼 됐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네요. 거래 시작하시죠. 저는 제가 먼저 제일 아끼는 여기 이 말랑이를 올리도록 할게요. 저는 그러면 이거 올릴게요. 오, 퀄리티가 정말 좋은 말랑이네요. 그러면 저는 태양파빛 올리도록 할게요. 저 혹시 제가 말랑이가 없어서 그런데 이 아이폰은 어떠세요? 어? 어? 뭐지 이 사람? 말랑이 거래해서 휴대폰을? 새 제품은 아니고 제가 예전에 쓰던 휴대폰인데 이거랑 바꾸실래요? 사기꾼인가? 마음에 안 드시면 이거 휴대폰 한 장 더 얹어드릴게요. 진짜 이득거래다. 이 사람 완전 바보 아니얌?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일거래 엄청 했네. 덜푸덕. 덜푸덕.
어, 잘 부탁. 어우 힘들어라. 어우 힘들어. 오늘 이득 좀 많이 봤어 리아야? 어 근데 이상한 손님이 너무 많더라고. 아휴 야 그리고 휴대폰 얻었어. 이, 뭐? 너 설마 이거 아이폰 상자야? 오 왜? 그 사람 유명한 사기꾼이야. 상자 안에 벽돌 넣어서 교환한다는. 에이 그 사람 착해 보이던데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휴대폰 안에 벽돌이 있을 수가. 네? 오오오오오 예. 연락 짜증나. 어 아, 안녕? 어 안녕? 아 전에 아이폰 상자 잘 받았어요. 정말 너무 마음에 드는 거 있지? 바본가? 아무래도 한 번 더 사기 쳐야겠다. 코코로 빙봉. 내가 아이폰 상자 한 개 더 줄 테니까 너 말랑이 많아? 어, 나 상자에 가득 있어. 정말? 어, 내 말랑이 상자한테 가볼래? 좋아. 이거 완전 호구왕이야. 해 말랑이 상자 보여줄게. 빨리 따라와.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가 말랑이 상자를 놨어. 이거구나. 한번 열어보겠어. 멍청한 녀석. 에? 어? 안녕하세요. 와! 그러게 나한테 사기를 친다니 정말 정말 잘됐다.